대체 바우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? 점점 날이 추워지면서 현주 씨의 마음도 급해졌는데요. 그때! 아, 진짜요? 예,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방금요?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 있대요? 그 뜻밖의 뒷길 있잖아요. 거기 있대요, 지금. 실종 전단지를 보고 제보가 온 겁니다. 이곳에 바우가 있다고 하는데요. 슬그머니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는 녀석. 현주 씨의 속도 모른 채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또 도망갈까 쉽게 다가설 수도 없는 상황. 그저 지켜만 보는데. 아, 너무 춥겠다. 밤에 어떻게 견디지?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. 그런데 그곳에 바우와 친한 듯 보이는 또 다른 유기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. 어? 친구가 생겼나? 혹시 바우가 거처를 옮긴 게 이 녀석 때문일까요? 신기가 먼저 혼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저 노랑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. 다리 아팠는데 조금 낫은 것 같은데 노랑이가 다리 하나 쩔룩거렸는데 내가 혼자 떠돌렸는데 걔가 이제 일리 합세한 거예요. 그래도 뭔가 친구가 생겼다니까 좀 다행이긴 하다. 사람은 아예 믿지 못하고 동물만 믿나 봐요. 바우가 사거리로 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갈색개 때문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. 갈색개에게 갈순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바우와 함께 돌보기로 맞먹은 현주 씨. 다음 날 주민들과 함께 다시 바우를 찾았습니다. 바우 어디 갔어? 섣불리 또 구조하다가 은신처를 또 옮겨버리면 정말 영영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. 저거는 우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지난 일주일 동안 챙기지 못한 밥과 심장사상충 약을